에피소드에 이어서 밑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들을 다루는 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것이 우리가 레벨을 선택하는 겁니다. 레벨을 선택하는 건데 사운드는 지금 yes, no 요거 우리 잘 봤죠? 잘 봤으니까 이제 표시 안 나게 지워놓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사운드 자, 지워놓고 얘예요. 레벨 next 레벨 얘가 처음에 클릭했을 때 show가 되고 when I receive a start 할 때는 얘는 hide 사라지게끔 하겠습니다. 로그에서 hide 자, 그러니까 플레이 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클릭하면은 나타났다가 플레이 하면 사라지고 그죠? 자, 그렇게 구성했어요. 요 밑에 하단에 있는 얘만 보시면 됩니다. next level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얘를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하면은 메뉴들이 여기서 여기는 5 옆에는 10 옆에는 15 그 옆에는 20 이게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것보다는 멋있게 짠 미끄러지듯이 짠 슬라이딩해서 나타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그래서 네 개를 다 할 필요 없이 일단 하나만 하면 뭐 나머지 다 자동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얘를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이벤트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은 그러면은 5, 10, 15, 22 옆으로 쫘르륵 미끄러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브로드캐스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브로드캐스트 해서 쇼 메뉴라고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쇼 메뉴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를 얘가 받게 되면은 얘가 뭔가를 동작하는 거죠, 그죠? 얘도 when clicked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look해서 일단 얘가 어디 있나요? 볼까요? show에도 안 나타나면은 go to front layer 여기 있군요. 현재 이제 이 위치로 와야 돼요. 5가 여기 위치로 왔다가 사라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모션에서 go to 지금 위치죠. 이거 그리고 우리가 when receiver입니다. receive when I receive show menu show menu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그때는 얘가 처음에는 hide 돼 있어야 되겠죠. 잠깐만 look 들어서 hide 있다가 그 다음에는 show 나타나야 되고 그런 다음에 미끄러져서 어디로 오느냐니까 여기만큼 이만큼 올 겁니다. 쫙 미끄러져서 쫙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옆에는 이제 10이 있고 그 옆에 15, 그 옆에 20 이렇게 쫙 미끄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텐을 착 치고 착 닫고 하듯이 여기서 메뉴들이 차락 나왔다가 차락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쇼에서 글라이드 모션에서 글라이드 여기까지 쫙 오는 거죠. 그죠? 해볼까요? 자, 처음에 안 보이다가 이렇게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왕이면은 저 속도를 주면서 나타나면 좋을 것도 같긴 한데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버튼 여기서 마찬가지 if를 둬야 되겠네요. if에서 마찬가지 컨트롤에서 if else if 현재 그러니까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됐을 때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지 아니면은 커스텀 들어서 보시면은 두 번째 상태 이 상태인지 따라서 다르게 할 거예요. 한번 클릭하면은 이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착 나타나는 거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가면서 얘가 미끄러져서 다시 주르륵이 딱 들어오는 것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메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처음에는 스위치 커스텀 2 커스텀을 커스텀 1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when I receive start 할 때는 사라지는 것이 맞고 얘를 클릭했을 때 커스텀이 만약에 1번이면은 여기 있죠? 어디 있나요? 커스텀 넘버가 1번
1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2번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카스 넘버가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카스텀 넘버가 1이 아니라고 하면 2란 말이겠죠? 1일 경우에는 하이드 메뉴 듀플리케이트에서 하이드 메뉴 하면서 마찬가지 커스텀을 듀플리케이트해서 쇼 메뉴 하면서 커스텀 2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다시 듀플리케이트 커스텀 2 1이죠. 다시 1으로 돌아와야 되겠네.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래서 커스텀 넘버가 1이면은 커스텀 넘버 2로 바뀌면서 쇼 메뉴하고 그리고 만약 2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1으로 돌아가면서 하이드 메뉴 하이드 메뉴 새로 메시지를 하이드 메뉴 하이드 메뉴. 메뉴를 숨기라 이 말이죠. 그죠? 메뉴를 숨기라. 그러면 얘는 쇼 메뉴를 들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쫙 왔죠. 그리고 얘가 하이드 메뉴를 들었을 때는 다시 거꾸로 빼놓을까요? 슬라이드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일단 슬라이드 모션 들어가서 다시 얘가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글라이드에서 여기로 오고 그런 다음에 하이드 여기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하이드 요렇게 구성해 보는 거죠. 볼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숨었죠. 숨은 상태이고 그리고 얘도 잠깐만 볼게요. 자, 이제 숨어있는 상태에서 쇼 메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그러면은 짱 미끄러져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 하이드 메뉴 하이드 메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반대로 미끄러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자, 그것을 여기 있는 20와 15과 5와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글라이드하는 시간은 얘는 예를 들어서 0.8을 줬다 혹은 0.5를 줬다 0.5로 할까요? 0.5 얘도 0.5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빨리 나오고 빨리 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0.5면은 10은 0.4 15는 0.3 그리고 20은 0.2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되겠죠. 근데 멀리 있는 것은 시간을 좀 많이 잡아줘서 얘는 0.5로 주고 순서대로 땅땅땅땅 만들어주면 되겠죠. 똑같은 코드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얘가 쇼 메뉴 해서 만약에 얘가 클릭되었다 일단 쇼 해볼까요? 해서 우리가 5를 선택을 했다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variable 하나 만들어서 variable 해서 뭐 value라고 할까요? value 어떤 거는 상관없습니다. value라고 하는 걸 제로로 뒀는데 set value to 5가 되겠죠. value 이게 있네요. to 5 언제 얘를 클릭했을 때 when this sprite clicked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밸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생성되잖아요. 근데 내가 클릭하면은 얘가 5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선택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스위치 커스텀 2 해서 커스텀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스위치 커스텀 2 커스텀 2로 바꿔줄게. 저희가 커스텀이 보다시피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5로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이미 선택되었으니까 다시 선택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스위치 커스텀 1으로 시작이 되겠죠. 커스텀 1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코드는 이런 코드입니다. 처음에 이렇고 다음에 이어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고 다음에 하이드 메뉴로 받았을 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구성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얘를 클릭하면은 짠 나타나면서 얘는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5를 선택하면은 색깔이 바뀌면서 메뉴는 밸류는 5. 처음에 밸류는 시작할 때 밸류의 값은 여기다 지정해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어디 variable에 얘도 마찬가지 hide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hide variable 그래서 value 처음에 hide 하고 다음에 이어서 얘는 그리고 마찬가지 set도 하죠. set value를 여기 위에다 할까요? 어디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만 비슷한 것끼리 서로 모아놓는 게 좋겠죠. set value를 처음에는 0로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얘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value 넣어줄까요? 임의의 값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요 정도 잡아놓을까요? 그래서 자, 처음에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5를 선택을 하니까 안 나타나고 있네요. 자, 나타나는 시점을 플레이를 해야지 나타날 수가 있죠. 잠깐만 플레이 하니까 밸류가 5. 근데 밸류가 나타나는 건 시점하고 잘 됐네요. 지금 밸류가 나타나는 시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밸류 이 뭐예요? 5라고 하는 선택하는 것하고 서로 시간이 안 맞아요. 그죠? 그죠? 시간이 서로 맞아 줘야지 얘를 클릭했을 때 밸류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5 아이콘 얘가 처음에 이런 모습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모습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모습 선택했을 때 이 모습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게임이 시작했을 때는 얘가 지금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코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이 이해가 되시죠?